태영의 겨드랑이도 보고 민주 화장실 상황도 보고 해어문을 놀래키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해어문의 여름방학 해어문. Good morning, 덕순이. 오케이, 잘 잤나요, 덕순이?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기에 있으면 이상하게 할 게 없는데 진짜 시간이 빨리 와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덕순아, 사실 여기 와서 덕순이가 제일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놀다가 마당에 뛰어가서 놀고 싶으면 또 놀고 더우면 또 들어와서 물 먹다가 다시 또 나가서 놀고 하면서 사실 덕순이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치 덕순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이 이 집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다시 서울에서 지내는 하는 생각이랑 근데 여기도 좋은데 하는 생각이랑 같이 이상하게 이렇게 같이 되네? 덕순이는 벌써 약간 슬픈 것 같은데? 마지막 하루를 평소보다 더 알차고 빼곡하게 보내보려 한다. 덕순이 하루 시작! 마당을 뛰어다닌다! 순아, 풀 좀 그만 먹어. 오늘 날씨 대박인데? CG 아니야, 이 정도면? 덕순아, 너무 좋다, 덕순아. 쌤, 놀다가 들어와. 여기가 이렇게 울타리와 아주 빡세게 돼 있어서 덕순이가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완전 마지막 날인데 또 애들이 아쉽다고 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또. 그리하여서 애들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올지는 기대해 주세요. 앞선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어가지고 또 쇼핑을 잘 안 하나 뭐 그냥 쿠팡 이런 거 쇼핑 또 안 하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또 여기에 적응되고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냥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쿠팡에 뭐가 신기한 게 있나 신기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지고 진짜 신기한 거를 또 발견했어요. 바로 요곳인데요? 이게 약간 그 차가워지는 기계 있잖아요. 완전 이거 얼음처럼 되는 거. 이름도 아이차예요. 아이차! 아이차! 제가 이 얼굴이 진짜 많이 붓는 스타일이에요. 어제는 분명히 저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러다가 또 다음날 봤는데 어머 너 왜 이렇게 얼굴 뭐야 너 어제 분명히 뚱뚱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몰랐는데 잘 붙더라고요. 이런 게 또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제 돈 주고 사봤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아이차! 아이차. 여기가 진짜 너무 차가워요. 진짜 그냥 얼음을 갖다 대는 느낌? 근데 이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이 어쨌든 뜨거우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금방 여기가 따뜻해지겠지? 조금만 차갑다 말겠지 하는데 진짜 계속 차가운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무슨 마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거 이런 건 아니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 차갑게 한다고 붓기가 빠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평소에 알거든요. 얼굴을 좀 차갑게 하면은 붓기가 빠진다는 걸.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추천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옆에 전 못생긴 부분을 넣어주세요. 유미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이거 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졸음 운전할 때도 또 좋대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졸릴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차갑게 해주면 피로가 풀리는 느낌? 이상? 해어문의 이상한 거 사보기였습니다. 해롱이들도 혹시 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기 좀 망설여진다 리뷰가 좀 없다 진짜 찐 리뷰가 없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대신 사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리뷰를 확실히 해드릴게요. 안 괜찮다 싶어도 리뷰를 남길게요. 내 돈 내 산이니까 표현은 자유잖아요. 오겠다고 난리를 치던 막차 손님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공격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이 오랜만이세요 형제 이모 귀야 이거 네가 자른 거야? 아니 디자인인데? 너무 신기하다. 패션을 알아야지 말이야.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같아. 너 여기랑 진짜 안 어울린다. 왜? 이 공간이랑 너랑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아. 아줌마들이 보면 기가 막히게. 옆집 어머니 너 안 보이게 해야겠다. 직접 분홍 시켜주세요. 아 맞다, 큐형이 사실 이 펜션계의 왕자거든요. 펜션 하시잖아요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가 그 옛날에 저 얘네 펜션 놀러 간 적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세요. 안방이 이렇게 저 뭐야 지수분해라고 하나? 저기 산 이렇게 딱 보이고요. 지 뭐야? 지수분해인가 뭔가 고산지수인가 뭔가 배산임수겠죠. 아 배산임수. 배산임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덕순이 침대. 덕순이가 좋아하는 이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딱. 여긴 뭐야? 여기는 이제 여기 주인 선생님의 공간이어서 만지지 마시고요. 거실이 커서 좋네. 실제로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은 되게 사고의 전환이 잘 발달해요. 그러면 좀 낮은 데서 사셔야겠다. 아니 낮은 대신에 집중도가 올라간대. 그럼 낮으면 집중도가 올라가고 창고 높아, 창고 높으면은 창고 높으면 사고의
그런 능력이 올라갑니다. 다음. 그럼 여기 이제 주방이에요. 옆에 이제 이렇게 먹는 공간도 있고요. 거기 이제 여기 너 방이야. 오늘 너 방. 왜 장어갈 방? 앉아. 와! 장어면이야? 장어면이래. 저희 이제 민박집의 명물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앉나? 명물이거든. 한번 앉아보세요. 파티 프렌즈요? 네. 아니 이거 코지마 엄마. 장윤정 선생님. 코지마 엄마 캐릭터 코지마.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한들 쾌영에게 코지마 광고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대한 센 걸로. 어머. 뒤집어져. 편하게 즐기십시오. 나무 느낌 없는데?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내려야 되나? 아 키가 작구나. 참 그럼 여기 방신 모드로 드리겠습니다. 남쟁이 모드인데? 내가 있는 거잖아. 깜빡깜빡 남쟁이 모드인데? 난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막 이런 거 될 줄 알았는데. 어머! 얘 발을 잘하네. 발을 어떻게 해? 어. 여기 안에도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해줘? 당연히 넣으실 줄 알았죠. 그럼 이제 얘기해. 넣은 줄 알았어. 너 아직 그냥이 아직 그냥? 너나 잘하세요. 야 너! 네 웰컴 드링크 드릴게요. 웰컴 드링크가 뭐야? 어 또 이거 찍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 봐. 너 제발 네 인생을 살아. 너 여기서 좀 살아봐야겠다. 내가 왜 사니? 네 드세요. 넘칠 거 같아. 야 그렇게 말해. 나 그럼 이런 말 할게. 어디 있어? 있어. 왜 이렇게 가득 담겼어? 저희는 여기 정이 넘치거든요. 맛있다.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향. 붐붐붐붐 진짜 이쁘네. 뭐 그러고 마트가 막 어머니들 기절해. 그래! 어머니들 기절하고 좀 보자. 어머 너 이 팬만 할 수도 있어. 이제 만약에 마트 와가지고 막 교양했어? 이건 내 교양이야. 교양 없는 쾌영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혜어몬과 친구들. 양평하면 또 지평 막걸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평 막걸리에 본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실제로 살려갑니다. 또 영우가 엄청난 술꾼이잖아요. 그래서 맞춰드리려고요. 술 끊었다고요. 양평에선 아주 흐한 날씨입니다. 지금 영화 같죠? 여기다! 와우! 와우! 대박 예쁘네. 와 너무 예쁘다. 우리 너 카메라 켜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카메라 켜면 얘기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진짜 안 하는 거 같이 생겼지? 다 됐잖아. 어? 아니야. 뭐지? 뭐 괜찮아요. 분명히 시간 봤는데. 뭐야? 뭐던데 이거?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안 해? 어? 근데 아까 문에 잘못해 걸렸어. 사장님. 사장님. 뭐지? 왜 안 해요? 막걸리 사러 왔는데. 그럼 내가 본 게 옛날 그건가 봐. 너는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없니? 규영한테 저 얘기를 듣다니. 뭐야 여기가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원래 판매를 하다가 없었대요. 이래서 피드키들 말 들으면 안 돼. 분명히 여기 근처에 뭐 살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식당 하나만 봐도 돼 있을 거야. 거기 샀다고 해. 야, 여기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바로 옆 지평 막걸리 대리점을 찾은 헤어몬. 인사하세요. 어쩜 그렇게 현지촌이한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해? 인사하세요. 방금 그랬잖아. 이렇게 인사해요. 언제 그럴 수 있어? 난 진짜 안 그러는데.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저녁 먹을 걸 장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친구 한 명은 집에서 무조건 먹고 싶다고 하고 또 한 명은 밖에서 먹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절충하기 힘들었는데 집에서 먹는 걸로 절충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노래가 안 되지? 노래가 안 되지? 뜯어먹혀서 그런가? 덕순이 반가워요. 그렇게 황금이어졌는데도. 덕순아 니 좋은 막걸리 사왔다. 에어트 막걸리가 뭐니? 너무 좋잖아. 에어트 술을 권하면 어떡해요? 아 그건 알아야지. 사람이 한결같기 쉽지 않은데 10년 전이랑 똑같은 친구다. 참 열심히 사는 헤어몬의 친구 이영우 힘내라. 성추가 없네? 다 아직 안 큰 것 같아. 새끼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얘네도 이렇게 열심히 자랐는데. 어머 이거 봐봐. 애벌레. 헤어몬은 이곳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벌레를 봐도 그리 놀라지 않는다.
등장도 심상치 않은 두 번째 손님 바비민주다. 너 이거 진짜지? 살충이지? 살충이지. 어떻게 알았어? 덕순이가 짖어서 나온 거야. 아 진짜? 너 시트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주방에서 준비 중이었어. 어 뭘 또 왔어? 그 멀리서 와. 지겨워. 나 너무 지겨워. 근데 왕금이는? 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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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서운해. 어 이 컨텐츠 도움이다. 야 이거! 너 쌌잖아 아까. 난 1층 화장실을 쓴 적이 이거 돌려봐봐 영상. 너무 지겨워.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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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하지 마. 죽여버리다. 너 이 정도 패티시야 패티시. 마녀 사냥하지 마. 저번 덕순이도 잘해. 그래 덕순이 이렇게 잘했다고. 또 나라고 생각해. 물 쓰고 물을 안 내리는 거야 대체. 고장났네. 뭘 고장나. 잘 만대요. 또 저번에 그 펜션 이어서 지랄이야. 오셨어. 맘대로 하셨어. 덕순이가 단걸음이 뛰어나가네. 어서오세요. 편하게 즐기세요. 오늘 축구한다고. 축구 컨셉. 나의 패션이야. 여자애들 귀엽죠? 이거 와요. 야 진짜 이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그러니까 누가 누가 지금 누구 보고 진짜 한민주 형. 감사합니다. 내 옷은 없어요? 니꺼 준비해놨어. 니꺼 이거? 좀 더 화려한 걸로 해주지. 이 정도 화려해. 저도 없어. 바지도 필요해? 다른 거 없어. 바지. 바지도 있어. 그래 세트로 가자. 내 거야. 중간이 누구? 성규야. 이제 왔어? 야 성규야.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머리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둘이 나란히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 농촌 부부 같아. 분명 벌칙으로 사다 놓은 옷들인데 다들 너무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에 약간 당황한 해어머니다. 아 썸네일 좀 썸네일 좀 할게. 엄마, what's going on? 이런 구치나 이런 거를 다 옆에 되게 따온 거야. 오 미쳤다. 그럼 바로 가자. 왜? 어머. 너무 달아. 어, 그래? 야, 우유 맛이야. 어머. 나 뭐해, 나 뭐해? 맞아, 여기 청소나 하세요. 뭐 다 해서 공부 진짜 얄밉게 생겼다. 요리 좀 거들어라. 어머, 뭐야? 너무 맛있겠다. 이게 감자만 먹어볼게요. 마포로 오셨나봐요. 혹시 맛이 좋으셔요? 조금 더 찐해야 돼. 표정 봐. 와, 미쳤다. 좀 매울 수도 있어. 매워. 응. 야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이모님이 내 생각에 뭐 하시는 거야? 그래 뭐 하신다 그러지. 또 맛을 평가하려 그러지 지금. 잘 하시네. 이거를 또 새로 해다주셨어 어제.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네. 대박이야. 이거 다 먹고 가야지 그러면. 주입구라고 부른 거야? 아니 그런. 아 주방 이모를 부르라고 그래. 대박. 민주 씨가 고기 아쉬운 능력자. 너무 잘 구워. 야 요즘 너 틀면 나오더라. 그래 틀면 나와. 짱나게. 나 요즘 카디비잖아. 카디비가 뭐야? 카디비 몰라? 카디비 뭔데? 유튜버계 카디비야 요즘 나. 카드빗이 많기야. 카드빗. 유튜버계 카드빗이야. 유튜버. 아, 유튜브 피처링하면 바빠. 여기저기 지금 날려왔어. 차라리 채널을 닫어. 이게 합리적인 거. 맞는 말이디야. 하지 말고 채널을 닫고 그래, 서브로만 나가. 표정 봐. 표정 진짜 써봤어. 오늘 되게 좀 쉰다? 단 10초도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큐형이다. 이거 보니까 빠삭 켜야 돼. 어 이거 쉽겠다. 어떡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잠깐만. 나 지금 뭘 갖고 있지 생각하고 있어. 어 여기에 조두명, 큐형, 해오문만 있어야 돼. 왜? 누가 하나.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강적 왔다. 강적 왔어. 주디만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 잘 굽고 있어요? 네. 아니 여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벌레 무서워. 아니, 귀신보다 벌레가 더 무서워. 귀신을 만날 리가 없겠지. 여기가 귀신인데. 양평에서의 마지막 날답게 근사하게 차려지는 음식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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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하늘. 갑자기 자연. 하늘. 야 고기. 고기. 민주. 민주. 다 너무 좋아. 난 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지랄. 꺼져라 진짜. 그럼 꺼라 좀 제발. 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중간에 갖고 와야죠 또. 저런 기회주의자. 근데 잘 굽잖아. 진짜 ESTP들이 고기 잘 굽어. 진짜로. 무슨 상관이야? ESTP들 내 친구 형이 ESTP라 고 옛날 걔가 고기 먹어. 잘 구워 또 걔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평 막걸 거기 가서 사온 거라니까. 지평이 뭔데? 지평 막걸리가 여기 유명한 거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이거 녹아. 와.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영어 씨가 이 호박무침 먹고 싶다고 그렇게 유명하게 또. 아 맞아요. 챙겨드릴게요. 아 많이 먹는다. 너무 행복해. 그래? 오, 그래 미쳤어. 그래? 잘 먹으면 미쳐버리겠어. 그럼 많이 해줘 앞으로도. 저것도 파란 머리로. 해친 거야? 아,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파란 머리가 이거 두 개가 있었어요 원래? 전화가 왜 저래? 저 가져갔는데 저 제가 제 거를 가져왔었는데 저는 그 원래 썼던 거 가져온 거예요 집에 있던 거. 네. 너 어떻게 너 안 썼다 진짜. 파란 머리 훔쳤어? 왜 훔쳤어? 너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조심해. 손가락 좀 붙여. 조심해. 어렸을 때 끝냈어야지. 왜 꼬지? 조심하라고. 야 또 전화왔어. 또 전화왔어. 여보야. 그건 네 거야. 내 거지. 다른 친구한테 전화왔다. 이제 그냥 전화만 해도 웃긴 우스저 큐형이다. 이거 그거야. 알지. 알지. 이 옛날 스타일. 이거 진짜 맛있어. 좋았나 봐. 어머 이거 너무 얇아졌다. 아니 원래도 아니야 이 정도 아니었어. 어렸을 때 이만하지 않았어? 한 번에 한 세 개씩 입에 넣고 돌려줘야겠다. 세 개씩. 야 요거트만 하나 줘봐. 맞아? 맞아. 색깔 봐. 맞죠. 아 좀 아. 뭐네. 야 꺼져. 아이스크림 이거 좀 깠나 봐. 야 귀여워. 야 인생 뭐 있어? 맛있다. 야 맛껏 먹어. 야, 아유 찢어지도록 먹어. 개가 뭐야? 아유. 다 먹어. 세 개도 먹고 네 개. 먹어 먹어 먹어. 좋았나 봐. 많이 먹어. 똑같나 봐. 와 이거 너무 좋아해. 내가 방금 진을 빼놨어.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방금 참안 돼. 참안 돼. 손님들이 놀래. 아니 제가 이따 어디 가야 돼가지고. 야 용호야 너 이렇게 탈색해봐. 뭘 넣어야 핸드만 했는데. 그거 안 먹어 다 빠졌어 이제. 나는 하루하루가 머리색깔 맨날 바뀌었어. 그래. 맨날 하는 거야? 지금서? 말이 끝한 거지. 너 그런 병멸하는 표정 지금 어떡해? 오늘 하루는 봤어? 방금 리플레이 해주자. 아, 타투 언제 했어? 아, 이상한 집 왔는데 여기 타투 하면 안 돼.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자기는. 여기 한 집 언제 했는데 이제 와서 여자 자리야? 여자 중간이세요. 근데 뭐 양이 이렇게 많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아니 여기 다 된 거야? 여기 다 세워진 건데. 여기 올려도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씻고 올려야지. 아 여기서 한꺼번에 씻으려고. 자기야 설거지도 조리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그러세요 그럼. 병호야 애들 다 간대. 안녕히 계세요. 또 나와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려고요. 넌 여기 살잖아 저희가. 얘들아 너무 고마워. 야 진짜 미쳤나봐. 아이고 아 진짜 짜증나. 얘들아 잘가. 서울에서 봐. 또 이 형 옷 또 저거 딴다 잘가. 덕순이는 삼촌들을 신나게 노느라 제대로 뻗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애들이랑 있으면서 케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 정리가 됐어요. 저는 이곳에서 뭔가 삶을 사는 원리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항상 제 목표가 있었어요. 뭔가 헤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예쁜 머리를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도 더 많은 성장을 거둬야 되고 막 이런 목표들로 살았다면 여기 와서는 그냥 이웃에게 아무런 기대하는 거 없이 선물을 꽁냥꽁냥 갖다 드리고 덕순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먹고 여태까지 제가 서울에서 지냈던 것들이랑은 정말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사는 게 사실 이런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인간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 사실 사는 건데 제가 너무 그런 거에 막 몰두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것을 진짜로 얻은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그 시간이 좀 그냥 아깝게 흘러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손살같이 지나갔고 저한테 진짜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서울로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부담 아닌 부담과 동시에 아 뭔가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기대 아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일찍 자고 내일 서울 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처음 이곳 양평에 올 땐 사실 평생을 도시에만 살았던 혜어머니,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었다. 승희 안녕. 가자 덕순아, 이제 가야 돼. 일로 오세요 덕순이.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혜어머니는 자연이 주는 매력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 서울에서의 오랜 생활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에 잘 적응해 나갔다. 이제 다시 혜어머니는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마음 한켠엔 늘 이곳 양평에 울타리를 쳐놓고 지치고 힘들 때 그 울타리 안 추억을 곱씹으며 마음 쉴 곳을 만든 기분이라고 한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혜어머니의 여름방학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Hello, house, house, house. 여러분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나의 양평 생활이 끝이 났는데, 해롱이들도 함께 쉬어가는 기분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정말 큰 의미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번 영상들을 쭉 보는데 어쨌든 내가 타지 생활을 하게 된 건데, 이번 기회로 타지 생활하는 해롱이들의 기분을 10개 중 한두 개 정도는 느껴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내가 타지에 있어 보니 늘 보던 친구들도 자꾸 보고 싶고 새로운 곳들도 자꾸 가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조금 외로울 때도 있었어. 그러던 중, 아, 내가 타지에 생활하는 해롱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내가 매주 찾아와주는 반가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도 어쩌면 타지에 있는 또는 혼자 지내고 있는 해롱이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해롱이, 외로워하지 말고 나랑 놀자. 그럼 오늘도 고마웠어. 안녕.